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하나 골라봤습니다. 용선제이님이 시그네틱스 궁금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시그네틱스도 오늘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신고가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시그네틱스.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1630원, 1630원에 사셔가지고 지금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비중은 13%. 매도가 좀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오늘 사셨을까요? 아니면은 지인작 사셨다면은 오래 기다리셨을 테고. 용선제이님 지금 보고 계시면은 저희와 같이 호흡하시면서 또 추가 질문 있으시면 게시판에 써주세요. 시그네틱스 궁금합니다. 최근에 급등 이유도 궁금하고요. 매도가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얼마에 나오면 될까요? 네, 이 기업 계열을 보면은 반도체 후공정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그 낙수효과를 얻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 반도체 관련 뉴스를 네다섯 가지 말씀을 드렸을 때 이제 매출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관련성이 높은 종목들부터 움직이고요. 그 종목들이 잠시 쉬어갈 때는 그 뒤에 있는 좀 가벼운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시그네틱스의 기업계를 보면은 미국 시그네틱스가 전액 투자를 해가지고 외자 도입법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기로 설립된 반도체 후공정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외국 기업이라고 하면은 헝셔그룹이랑 뭐 이제 막 농작기계 하는 기업들, 막 그런 기업들이 보통 이제 중국 자본으로 설립된 기업들이 있는데, 시그네틱스는 반도체 기업인데 이제 미국 기업의 자본을 받아서 설립된 외국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실적은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다가 2023년은 적자를 기록했는데 한번 적자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보유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저는 시그네틱스 보면서 뭐 AD 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들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뭐 후공정 패키지 기업 이런 것들 보면은 뭐 하나마이크론이나 뭐 SFP 반도체 이런 것들이 기억나실 겁니다. 이런 기업들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로부터 매출 비중이 막 60에서 70%까지 달하는 종목인데, 이제 많이 아신 분도 아시겠지만 반도체 후공정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후공정을 다이 기업한테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후공정 기업, 반도체 패키지 기업 이런 것들 검색을 해보시면은 삼성전자 관련주, 뭐 SK하이닉스 관련주, 뭐 TSMC 관련주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크로스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종목들만큼 매출 비중을 갖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의 일부 연결고리는 갖고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하게 상승한 이유도 이 SK하이닉스에 이어서 삼성전자도 이 HBM 관련해서 패키징 단일 공급 계획을 진행을 할 수도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 HBM 생산 방식을 갖고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네틱스도 지금 시가총액이 1,500억인데 아마 상승 전에는 한 1,200억대 정도여서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패키지 관련 뉴스 나왔을 때 이제 한 2.5에서 3등주 위치에서 대장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났을 때는 낙수효과를 얻는 종목이다. 여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개선 기대감은 일부 있지만 뭐 하나마이크론이나 뭐 SFP 반도체처럼 강하게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으니까 너무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시라고 말씀 좀 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시가총액이 작고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동성이 강합니다. 딱히 추세가 있다라기보다는 뉴스 나왔을 때 상승했다가 뉴스가 안 나오면 밀렸다가 뉴스가 나오면 다시 상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테크니컬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기관 순매수 나왔는데 최근에 외국인 투자가들 순매도 나왔으니까 매매 관점을 대응하신 건 맞다.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중이시니까 제가 TS 구간은 1,7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00원 이탈하면 전량 매도하시고, 나는 매매를 잘해라고 하시면 시그네틱스 다시 보셔도 된다고 판단되는데, 매매를 잘 못하시면 조금 앞단에 있는 종목 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목표가는 한 1,900원에서 2,000원 잡고서 만약에 2,000원 돌파하면 다시 또 문의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그네틱스 단기에 상당히 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익 실현을 하면서 빠져나오시기가 좀 임박했다 이렇게 보시네요. 1,900원에서 2,000원 정도 이렇게 목표 주가 잡아드렸고요. 익절가 제시해드립니다. 1,700원입니다. 지지되면은 좀 가져가 보자 이렇게 해서 설명드렸으니까요. 용선제이님 또 실력을 발휘하셔서 이 종목 짧게 수익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선제이님 지금 글을 남겨주셨는데 어제 오늘 사셨을까 싶었는데 오래 기다리셨어요.
하셨대요. 요즘 들어서 이런 사연들이 많습니다. 오래 기다리다가 바닥 따지고 원금 회복하고 딱 이 타이밍에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신청해 주시는 경우 상당히 많은데 우리 용선제이님의 시그니텍스도 그 케이스였습니다. 이제 좀 수익권이시니까요. 마음 편하게 이별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